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아유,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삼성 전기. 삼성 전기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5만 4천 원에 10%. 15만 4천 원에 10%요? 네네. 자, 일단 삼성 전기 15만 4천 원에 10%면 잘 사셨네요, 매수가는. 근데 이것도 지난주 사신 거예요, 설마? 아니네? 조금 아니요, 들고 계셨죠, 아마 그죠? 매수됐어요. 조금 네. 지났어요. 일단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요. 지금 이 자리도 약간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얘도 뭐 수소차, 뭐 전기차, MLCC, 뭐 컨버터 이런 것들 만들다 보니까는 그런 쪽으로 해갖고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인데, 오늘은 뭐 뉴스가 있나 봐요. 그죠? 삼성전기 전장용 파워 인덕터 양산 송식 이러면서 또 보세요. 자동차 쪽에 이렇게 뭐 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형주는 특징이 뭐냐면요. 올라오기까지가 좀 느린데,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 계속 올라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왜 자전거 같은 경우는 멈추려고 하면 딱설수 있죠. 그죠? 오토바이도 딱설수 있고. 그죠? 근데 무거운 대형 트레일러 같은 차들은 어때요? 설레면 끼익 하면서 무게 때문에 많이 밀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진득하게 속도가 올라가고 진득하게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원래 대형주에 있습니다. 대형주는 그래서 원래 템포가 많이 느린데, 어쨌든 이제 우상향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오고 있는 5.9%에 현혹되셔서는 안 돼요. 그냥 이거는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생기는 그냥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상 18만 원대까지 가져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는 여유와 배짱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8만 원대까지 그냥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전고점도 뚫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건 그렇게까지 뭐 느리긴 해도 그렇게까지 뭐 느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18만 원 들고 와서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더 사지는 마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